얼마나 멋있습니까 저 근육. 내가 물리지 않으니까 좋지 뭐. 괜찮아요? 안녕하세요, 훈련사 강희옥입니다. 1년 정도 전부터 제 개인 SNS에 맨날 같은 훈련만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게 대체 무슨 훈련이냐, 매직이 모가지 부러지겠다, 뭐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달아주셨거든요. 이게 경찰견 훈련하는 거예요. 경찰견이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 프로그램을 이게 즐기는 그 스포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운동하는 거 제가 오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저 우리 애들 운동할 때 근육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먹이는 것도 이제 단백질이 좀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좋은 단백질인가 아닌가 이런 것들 좀 생각하는데, 이번에 닥터 뉴토라고 하는 곳에서 반려견 프로틴 드링크라고 해서 제가 오늘 중간중간에 이걸 좀 먹일게요. 지금 하려고 하는 훈련은 힐이라고 하는 훈련입니다. 핸들러 옆에서 같이 보조를 맞춰서 걷는 건데, 여러분들이 가끔씩 여쭤보시더라고요. 이 겨드랑이에 소세지 껴놨냐고. 이 겨드랑이에 소시지 낀 게 아니라 이 공을 낀 거거든요. 결국 우리 개는 겨드랑이 또는 얼굴을 보려고 하는 훈련입니다. 지금 한번 해볼게요. 훌스. 이야. 요. 아야 보이. 이야 보이. 오이. 훌스. 훌스. 아스.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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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훌스. 아. 오이야, 자자자, 옳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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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우와, 우와. 이때는 무조건 이기는 게 아니라 아빠가 아들 팔씨름 져주는 것처럼 이렇게 뺏기기도 해야 돼요. 근데 실제로 뺏기는 겁니다. 아, 오이야.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보통 이런 복종을 하루에 3번 정도 합니다.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되는 이 복종 훈련을 하루에 3번. 지금 이렇게 운동했으니까 이제 공격 훈련 할게요. 이제는 공격 훈련을 할 건데, 이것을 홀드 앤 바크라고 하는데, 범인이 어딘가에 숨어 있다라고 판단될 때 경찰이 올 때까지 짖는 걸 말하거든요. 이거는 보통 3명 정도가 같이 하는 훈련입니다. 오늘은 제가 셀프로 해볼게요. 짓, 짓. 매직이가 이 공격이 진짜 세요. 재능도 있고, 근데 제가 막 우수한 편은 아니어서 잘 할진 모르겠지만 그래도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플랫 레비야. 나나나나나나나나나 오케이. 아야. 오케이. 아야. 비명 지르는 거예요? 힘들어서. 아웃. 짓. 짓.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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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에, 아, 야, 끝. 옳지야, 매직아. 매직이, 더. 이제 세레모니 하는 거예요. 와, 내가 뺏었어. 와.
이게 좀 소리도 지르고 그랬지만 사람으로 따지면은 야구 홈런 치고 나면 엉덩이 이렇게 딱 때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스태미너를 높이기 위한 액션들이 있지 사실은 굉장히 재미있는 스포츠입니다. 그리고 또 이 교육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이건 스포츠이기 때문에 슬립을 무르려고 무는 걸로 가르치는 거지 사람을 무는 걸로 가르치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스포츠를 하는 애들은 슬리브가 아닌 맨살을 못 물어요. 왜냐면 놀이가 아니어가지고 실제로 힘이 너무 세요. 얘가 보통 일반적인 말리노이즈 애들보다 근육이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이 근육을 지켜야 됩니다. 닥터 뉴토 주세요. 플랫 나이 네, 나도 이런 거 먹으면 좋겠다. 훈련 끝날 때마다 사람 먹어도 되나? 먹어도 된다. 진짜? 그게 요즘엔 다 그렇게 나오니까 좋아하네. 엄청 좋아하네. 가끔씩 저 유튜브나 SNS 뭐 인스타 이런 거 보면 장난감들 물고 저 매달리는 거 있잖아요. 예, 그겁니다. 이게 턱 힘도 강하게 해주고 목, 허리를 유연하게 해줘서 저도 이제 매직이한테 일주일에 한두 번씩 시키는 놀이 중에 하나입니다. 간단해요. 오케이 하고 당겨주세요. 당겨주세요. 쭉. 아 이게 돼야 되거든요. 나 여기 둘게. 하나 둘 셋. 됐어. 오케이. 오야 보이. 이야 이거라면 턱 힘 좋아지고 이거 좋아지고 잘했을지요. 옳지. 이때는 다칠 수 있으니까 살짝 조심. 그리고 저는 이제 공중에 매달리는 것보다 이 벽에 다리를 닿게 하는 걸 좋아해요. 이게 목이 좀 다칠까봐 지지하는 데가 있는 걸 좀 좋더라고요. 자, 얼마나 멋있습니까 저 근육. 내가 물리지 않으니까 좋지 뭐. 괜찮아요? 내려주세요. 천천히 느슨하게. 옳지요. 오케이. 이제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래서 이걸 자주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거든요. 이제 오전 루틴은 끝났어요. 오전에 복종했고 공격했고 마지막으로 이제 근력 운동했고 이 세 가지 했으니까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닥터 뉴토 빨리 먹여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먹이고 수영장이 있어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수영장에서 가볍게 몸 풀면서 끝내겠습니다. 단백질 조심하셔야 될 것이 단백질 드링크라 그러면 단백질만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실제로 흡수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양 설계, 영양 밸런스가 잘 되어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이거는 탄단지를 잘 조합해서 영양 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우선 이 친구 좀 먹일게요. 근데 단백질은 중요한 것 같아. 운동을 굳이 안 하더라도 그리고 이렇게 격한 운동을 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산책 후에도 먹여도 좋고 우리 저 애들이 16, 17살짜리 애들도 있고 바로가 8살인가 그렇거든요. 이제 그 친구들한테도 먹입니다. 아 이게 저 대상 뉴케어 거기서 만들었구나. 근데 거기서 만들었으면 좋을 수밖에 없지. 먹어. 더 먹어. 또 줄까? 되게 좋아하네.